그거 진짜 이거 지금 아까 조셉모피가 얘기한 거 그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항상 이 말을 잠재의식에 새기기 위해서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이미 그 책에서 이제 그 조 바이틀 박사의 말을 이제 인용하셨잖아요. 네.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 원하는 대로 되고 네. 하고 얻을 수 있다. 네. 이 말이 네. 많은 분들이 호기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호기심이 그러니까는 네. 제가 끌어당김의 법칙은 1000% 이뤄준다고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잘 네, 들으세요. 네, 네. 자, 끌어당김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얘기예요. 네, 네, 네. 자, 그래서 이게 감사 메모가 너무 중요해요. 네, 네. 자, 우리가 보세요. 삶에서 나는 내가 저걸 원하는데 왜 나는 안 이루어져? 왜 저 사람은 이루어지는데 안 이루어져? 이런 사람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안 이루어지는 게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럼 이루어진 거야, 안 이루어진 거야?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네. 매 순간 이루어진 거야. 네. 이건복 선생님이 네. 나는 뭐 서강대학교에서 가장 최다 그걸 의도하진 않았잖아. 네, 네. 근데 좋았잖아요, 책이. 네, 네. 그럼 나는 뭔가 책에 관련된 게 되게 좋기 때문에 요거 하고 있으면 행복해. 그럼 행복한 감정을 많이 느꼈어요. 그렇죠. 느꼈어. 그러면 주변에 행복한 사람 많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그렇죠. 네. 그럼 누가 끌어당긴 거예요? 내가 끌어당긴 거죠. 그렇죠. 그럼 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거죠. 그럼 다 꿈을 이루었네? 그렇죠. 네. 근데 뭐 지금 더 이루고 싶은 더 큰 꿈이 있어요? 얘기해봐요. 저는 그게 어느 순간 사라졌어, 사실 그게. 그렇지. 예. 자, 매 순간 행복하게 사니까 어느 순간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상태가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때부터 내가 애쓰지 않아도 이런 사람이 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지금 마음도 항상 다른 사람한테 뭐 베풀겠다가 아니라 내가 행복하니까 행복한 일을 하니까 네. 그게 감사해요. 그래서 행복하다라는 말을 자주 하라는 게 이게 행복하다라는 말을 안 들은 사람은 마음이 되게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깨달은 태국의 그 부처 보고 왔다 그랬잖아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행복하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안에는 그 일도 포함됐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진리 하나를 얘기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어나자마자 와, 저 사람은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나는 오늘도 7시에 일어났다. 그쵸. 나는 4시간이나 뭐 하고 있었던 거냐 하면서 자책하면서 일어나요. 네, 네, 맞아요. 그것이 시기거든요. 질투 뭐 이런 거든요. 그러니까 질투라는 건 우리가 빌 게이츠를 네. 질투해요? 안 하죠. 그 사람하고 나는 네, 아무 너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거리는 네. 너무 멀어. 그쵸. 그런데 만약에 나랑 친한 동창이 네. 아, 어저께 아파트 샀는데 2억이나 올라버렸대. 네. 그랬는데 얘는 나는 고등학교 때 지질하게 공부도 못하는 애가 나 대학교 가가지고 막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해가는데 얘는 쥐뿔도 없는 애가 멋있는 남편을 만나서 막 그렇게 떠버렸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걔 동창도 맨날 자주 만나. 전화도 자주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질투가 나고 부럽고 질투가 아니야. 하고. 이거는 완전히 마음속에서 부해가 끓어. 분노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약간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집단 지성이라는 게 있는데 네. 누가 어떤 잘 됐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나랑 관계가 없으면 질투를 안 해. 그렇지, 안 하죠. 근데 옆에 네. 있는 요 소소한 사람이 맞아요. 뭔가 큰 걸 했는데 그랬을 때는 시기라고 하거든요. 그쵸. 그걸 시기. 질투하고 시기가 의미가 달라요. 근데 저 사람은 저런데 난 이래. 이것이 비교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불행한 이유가 뭐냐면 네. 엄청나게 경제 성장을 했는데 이 성장에 그게 거의 고마운 것만 한 게 아니라 계속 뭔가 볼 수 있잖아요. 아침이면. 그쵸. 이분은 막 뭘 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뭐가 주가가 뛰어올랐더라. 뭐 했더라. 솔직히 그분들이 그 왔던 그 과정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과만 봤을 때는 굉장히 부러운 것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내 옆에 바로 옆에 있었다. 맨날 보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존경하고 이런 사람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승우 회장이나 뭐 켈리제 뭐 회장 누가 뭐 질투해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뭐 약간 주식에서도 1000만 원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이제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좋은 에너지로 새로 이제 잘 자고 일어나서 새로 리셋이 됐어요. 그러면 일어났을 때 하는 첫 한마디가 내 운명을 결정해요. 근데 우리 이제 이건복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서 뭐 유튜브 편집하고 책 보고 이게 재밌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다 아 행복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죠. 저도 바랄 게 없어요. 왜? 원하는 걸 다 이루고 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제
이제 들어 가만히 있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막 뭔가 이렇게 애써서 이렇게 뭔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 일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되게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내가 진짜로 내 사명이나 가치에 맞다면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최근에 엄청난 그 정말 말의 힘을 경험한 계기가 뭐냐면 네. 이제 카페에서 이제 책을 쓰고 있었는데 막 앞에서 어떤 분이 막 거슬려요. 그러니까 약간 좀 잔발이 이렇게 해가지고 노동자 계층인데 막 이렇게 둘이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계속 욕을 하는 거야. 막 네. 카페 앉아가지고 거기 커피가 되게 맛있어요. 네. 원두 갈아서 해서 네. 근데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약간 좀 노동자 계층인 것 같아. 뭐 노동자 그 하시는 분을 그걸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네. 말로 인해서 사람이 얼마나 에너지를 그 모기 그러니까 파리한테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한 그 분이 풍선 비닐봉지 안에다가 파리를 갖다가 넣으면 파리가 지식에서 죽는데요. 네. 그 정도로 이 말이 되게 힘이 있거든요. 근데 계속 요기해가지고 그래도 나는 그 사람과 내가 하나지. 그래 내 안에 저런 어떤 요기 그런 면도 있을 거야 하면서 이제 제 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들려가 너무 거슬려가지고 에너지가 그 순간에 막 너무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삶이 막 욕을 하는 정도로 막 불평하는 정도로 이루어지니까 이루어지는 거 맞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근데 되게 이렇게 막 몇 시간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저 앞에 뭐 테니스 라켓 하나 있고 되게 조용하게 막 웃으면서 대화를 하는 집단이 나타났어요. 네. 똑같은 옷을 그러니까 겨울이니까 이제 약간 검은 네, 네. 근데 이분들의 표정은 약간 다 달라. 막 이렇게 수염 있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뭐 테니스 라켓 있는 분도 있고 약간 이렇게 뭐 다양한 모습이에요. 근데 쓰는 언어가 되게 교양인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와 요즘 애들은 글씨를 안 써서 아이들의 손의 근육이 되게 예전하고 달라졌어. 우리 때는 편지를 쓰면서 정말 로맨틱했는데 하면서 이런 막 그 기분 좋은 감정의 언어들을 막 하면서 그 다음에 그럼 되게 어려운 학문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재밌다. 와 이런 대화가 너무 재밌다 하면서 남자분들인데 일요일 그 한 5-6시에 그 테니스를 치고 막 이렇게 운동을 같이 하시고 나서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계속 긍정적인 단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분들 얘기를 듣고 있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이건 뭐지? 일단 자세도 좀 달라요. 앉아있는데 제일 교양 있게 얘기하시는 분이 약간 좀 지도교수님 뿐만 아니라 되게 오래된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말도 엄청나게 차분하게 하시고 그랬구나 하면서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고 계시는데 이분의 목소리에 그냥 반할 정도예요. 그냥 와 그래서 저는 비교를 했죠. 와 이분이 그 에너지가 낮은 것의 진동수의 그 말하고 네. 높은 것의 진동수의 말이 긍정 부정이 너무 차이 나서 주변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에너지로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러면 그 삶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조 비텔리 박사가 그랬잖아요. 네. 무조건 원하고 바라고 듣고 그리고 마음속에 모든 떠올린 건 다 이루어진다. 네. 그 사람들은 뭘 떠올렸어요? 마음속에 불평, 불만, 저 사람 밉다 막 이렇게 그런 욕 있잖아요. 네. 식빵 네.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18살 막 이런 거. 근데 그게 이렇게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도 그렇게 나온 거 보면은 평소에 집에서 뭐가 날아갈 거예요. 소주병이. 그럴 수 있죠. 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저는 제 사명은 뭐냐면 이걸 빨리 이제 이런 거를 맞는 사람한테 알려서 감사라는 단어랑 그 다음에 어떤 불평을 하고 싶을 때 그 사람한테 좋은 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여기서도 나오지만 그 까칠한 지미 씨 백감사 이야기 거기에 제가 네. 책을 읽고 백감사를 개발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 지미 씨도 이게 약간 좀 이렇게 몸이 말라가지고 좀 예민했어요. 그러니까는 이분도 약간 회사에 가면은 너무 까칠까칠해가지고 막 사람한테 말도 막 하고 막 이렇게 좀 까칠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안 좋고 막 건강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또 이분도 책을 보면서 어디 가서 또 100가지 정도를 매일매일 감사를 하면
감사를 하면 삶이 바뀐단다 해서 이분은 매일매일 100가지를 썼어요. 100가지 다른 거, 어제와 다른 거. 그러고 나서 갑자기 회사 사람들이 다르게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 안에 행복 호르몬인 감사하는 순간에 에너지가 싹 바뀌거든요. 그때 행복한 순간을 바꾸니까 주변에 대하던 사람이 다 달라지고, 그 다음에 나를 괴롭히던 상사는 막 정근 가고, 어디 다른 부서로 발령 나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백감사라는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이분의 또 어머니가 또 막 큰 병에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도 이제 TV 이런 데 좀 나오셨는데, 그 어머니도 역시 마찬가지로 삶이 어떻게 내 생명이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걸 백감사를 했더니 뭔가 수치가 다 낮아지면서 좋아지신 거예요. 건강이 회복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한 어떤 연구는 저기 뭐 되게 많아요. 어디 이걸로 인해서 뭐 암이 치유됐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 비테일 박사가 발명한 게 뭐냐면,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이 네 가지 말을 통해서 무의식에 있는 그 찌꺼기들 있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들었던 말이 맨날 욕이다. 근데 누구를 때리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나한테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못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통해서 이제 내 무의식의 찌꺼기를 정화하면 이제 삶이 바뀐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하고 감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는데 조 비테일 박사는 이분 노숙자였죠. 근데 완전히 베스트셀러 작가에다가 그 책을 뭐 50권 쓰고, 그 다음 자기가 작곡한 그 음악을 한 50권. 그래서 뭐 엄청 부자가 된 거죠. 왜? 24시간 자기 뇌에 테이프를 틀어놨어요. 아까 그게 어려우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라도 막 누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뭐 유튜브에 뭐 명상도 많이 있는데, 솔직히 내가 안 하던 거를 처음에 하려고 할 때는 되게 거부감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는 분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 이 카페는 이상해요. 막 전부 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뭐 하는데 주문 같고, 이상한 주문 같고. 그러니까 그분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카페에서 뭐 이렇게 이런 말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우리 카페는요, 아무런 부정적인 말도 없고요. 광고도 들어올 수가 없고, 7년 동안 계속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 글을 안 써도 보기만 해도 감사의 감정을 아침에 느끼고 가니까, 지금은 한 예전에 조회수는 한 10몇만이었는데 지금 한 몇백만이 되겠죠. 그러니까 와서 계속 네이버에서 이렇게 유입돼서 와서 보고 가요. 그래서 이제 감사라는 거를 이제 많이 퍼뜨려서 사람들이 감사합니다는 말의 기적을 알고, 또 제가 이제 어떤 정치인, 돌아가신 정치인을 이제 강연을 갔는데 제가 책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는 이 우리나라에 이런 감사에 대한 직업이 없기 때문에 감사학을 좀 만들어봐라 저한테 그랬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알겠습니다, 감사를 전하겠습니다 하면서, 저는 항상 누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뭔가 유언을 남기시고 가는 걸 반드시 실천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고 가셔서 이제 제가 이제 강연이나 이런 거, 뭐 강릉의 평생교육원이나 지방의 공무원들 많이 강연을 가잖아요. 국가 이런.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그 뭐 정치인 이런 분들 이제 감사에 대한 필요한 책은 그냥 이렇게 드리고, 할인해서 드리고. 그랬더니 이제 교통 표지판에 이런 데에 뭐 스피드가 30, 그다음에 그 옆에다 감사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라는 거를 자꾸만 이렇게 많이 퍼뜨리고 보니까 이제 아파트고 뭐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적어 놓더라고요. 그게 변화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의도한 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저는 삶을 계속 다 이루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나는 안 이루어져요 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그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친구 천억 있죠? 그 친구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한번 궁금하네. 천억 친구 어떻게 됐어요? 그 친구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쓰고 있어? 그럼 그 친구한테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요? 축하한다고 하고 진짜 그것이 이미 들어온 것처럼 감사해보라고 얘기했어요. 그 감정을 맨날 자기 전에 한번 느끼고 자면 빨리 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그걸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그걸 쓰면서 이제 곧 이제 그거에 관련된 뭔가 동시성이 주어져요. 싱크로니시티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이런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뭘 할 수 있는지, 천억이 왔을 때 뭘 할 수 있는지 쫙 적어보고, 만약에 이분이 무슨 일 하고 싶어요? 뭘 잘해요 지금? 직업이 뭐예요? 직업 없어요 지금. 직업 없어요. 그러면 이분이 반드시 좋아하는 직업이 와서 그걸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럼 그걸 할 거 하는데 이 직업을 가지면서 내가 뭘 할 거지? 그 결과. 결과.
그러니까 감사를 미리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억이 있을 때 내가 이 돈으로 정말 하고 싶은 거.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로 나만 사치한다 이러면 감사하고 진동이 안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리사욕이 있어야 돼요. 왜 사이토 히토리도 내가 욕망하는 게 있어야지만 네. 내가 만약에 회사를 만들어서 뭐 화장품, 뭐 건강식품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다 그게 나로 인해서 감사함의 가치가 전달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뭘 할 것인지를 일단은 좀 생각을 하면서 적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네. 이 사람 안에, 이 친구 안에 뭐가 있냐면 나는 천억 지금 원하지 않아. 나는 지금 천억 원하지 않아. 이것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천억 받을 가치가 없어가 지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억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진짜 이걸 쓰다 보니까 갑자기 뭔가 감사 또 약간 그런 거 뭘 할 거지 그랬는데 뭔가 하늘에서 뭔가가 주어졌어. 약간 이게 무한지성이라고 해서 나를 아는 모든 그 아카시 코드에 너 지금 당장 뭐 홍콩으로 날아가 봐 해서 이분이 약간 우리 자기계발서에 나온 뭐 나폴레온 힐이나 뭔가 이런 가지고 네. 거기에서 이제 한번 진짜 가게 돼서 정말 가서 뭔가 했다면 그 마윈처럼 마윈이 그때 완전히 미국에서 감금당하고 죽을 뻔했는데 자기는 그거 저기 뭐지 컴퓨터 그거 하겠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막 탈출할 시도하고 별의별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이 이제 있는데도 난 그걸 하겠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이뤄요. 그랬는데 그 친구한테 지금 천억이 안 온 이유는 네. 이 분의 쓰면서의 의식이 뭐냐면 내 안에는 그런 거를 지금은 갖고 싶지 않아. 근데 이거를 쓰다 보면요. 이게 씨앗이잖아요. 씨앗. 근데 씨앗인데 이것을 이제 솔직히 이제 씨앗이 발화가 되려면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20, 30년 돼야 되죠. 네. 그러면 이렇게 씌워놨어. 그러고 나서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랬는데 내가 진짜 행복한 일 하다 보니까 이 씨앗이 어디서 튀어가지고 그거가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쓰는 건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김성호 회장도 뭐 1000번씩 뭐 100번 쓴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네. 그걸 통해서 의식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100번이나 뭐 1000번 뭐 아까 뭐 40만 번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잠재의식을 네. 탁 바꾸기 위해서 어렸을 때 우리가 부모한테서 부정적인 말을 갖다가 4만 5천 시간 그러니까 내가 4만 5천 네. 시간을 뭔가 긍정적인 말로 계속 해줘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남편하고 막 싸워 그러면 네. 어떻게 남편에 대해서 막 욕이 나오겠죠. 그쵸. 마음속으로든 그러면 네. 어떻게 계속 이 사람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왜 욕이 일어날 만한 일들을 계속 이루게 만드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 순간에 딱 전환 하는 거야. 어떻게? 여기서 제가 책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맨 뒤에 백감사를 써봐라. 그러면 딱 이제 편지지를 쓰거나 이제 안 되겠다. 나 진짜 나 우리 네. 남편하고 할 만큼 다 해봤다. 그래서 이렇게 백감사 이거를 해가지고 이 남편한테 그냥 A4용지 옆에 있는데 진짜 한번 감사하면 그냥 입을 꽉 깨물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도 이렇게 나랑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냥 소리칠 수 있는 거에 진짜 고마워. 이거에 녹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에서 남편이 솔직히 결혼할 때는 다 사랑했잖아요. 사랑을 안 하면 결혼이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서 아이가 태어나려면 그 사랑하는 에너지가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있었는데 지금 변해서 뭔가 비교에 의해서 뭔가 저게 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우리가 그렇게 한번 백감사를 전해보고 나서 나서 심리 상담을 가든지 누굴 찾아간든지 그렇게 해야지 네. 계속해서 그 똑같은 형식으로 계속 싸우면요 죽을 때까지 괴로워요. 아까 실버타운에서 그렇게 사별을 해도 이렇게 좋은 돈이 많아가지고 그 돈으로 그 사람들한테 그분이 그러더라고 89살인데 청소를 막 일주일에 한 번 해주고 그 다 이렇게 건강 보호사들이 다 해주고 밥도 다 해주니까 자기가 청소를 안 해도 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서예 보고 막 독서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요 모든 사람의 그 마음이 다 이루어놓은 의식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끌어당김이 안 이루어진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왜냐면 잠재의식은요 부정하고 긍정을 구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부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긍정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네. 우리가 TV에서 막 뉴스나 이런 데서 재앙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평소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어. 근데 만약 재앙이
이제 막 했는데 그날따라 어떻게 막 감정이 막 격화됐어. 그 네. 제왕 그걸 보고. 그럼 그것이 내 심장의 이미지가 새겨지잖아요. 그럼 그 심장의 이미지가 새겨져서 내가 만약 어떤 되게 불안한 감정을 느낄 때 그거와 합쳐져서 그런 일이 겪을 가능성이 많아져요. 그래서 항상 좋은 말하고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먹고 뭐 좋은 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은 네. 지금과 다르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예. 이제 그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이미 다 이루어진 상태인 거고 이거를 이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깨달은 거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미처 보지 못하는 건데 그쵸? 나 이미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미 그거 알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네. 그걸 이제 미처 알지 못한 사람들은 네. 왜 안 이루어져 하면서 그치. 안 이루어지면 계속 그러는 불만이나 불평이나 이제 감사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의식적으로 감사를 연습하고 감사하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이미 다 이루어진 상태라는 거를 아! 깨닫는 과정인가요? 오 그거 진짜 이거 지금 아까 조셉 모피가 얘기한 거 그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항상 이 말을 잠재의식에 새기기 위해서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이미 왜냐면 풍요라는 건 솔직히 제가 말했잖아요. 이 물이 없으면 우리 죽어요. 그쵸. 이렇게 이거 없으면 죽어. 이거를 내가 지금 뭐 20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뭐 경, 해, 자까지 있잖아요. 그럼 그 내가 지금 이거 사막에서 이제 이거 안 마시면 호흡이 끊겨요. 그러면 네. 내가 그만큼 벌어놓은 사람이야. 네. 그럼 이거 되겠어요? 그거 주겠어요? 물이 필요하죠, 당연히. 그렇죠. 그럼 네. 이 물에 어떻게 해, 처음부터? 맨날 마시면서 아 진짜 감사하구나.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해서 삶이 바뀐 사람 많아요. 그러면 그 1조 뭐 자기의 천억 친구 있잖아요. 네. 그 친구는 그냥 오게 돼 있어요. 왜? 이미 이 중요한 것도 다 맞으면서 감사하는데 그 천 원짜리 종이 쪽 아니 천억이지 네. 이 종이 쪽가리 이거 네. 안 오겠어요? 오죠. 네. 와요. 이미 온 거죠. 이미 온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말버릇을 어떻게 바꿔요? 네.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한 번 말고 세 번 정도 외치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처럼 좀 특이하게 실험해 보고 싶은 사람 네. 이거 감사 감사. 이걸 해도 되고 이거 이지 카운터기 여기 있잖아요. 앱에 이지 네, 카운터기를 네, 네. 이렇게 108배 할 때마다 이렇게 누르고 저도 이게 시간당 맨날 이렇게 리마인더 해가지고 이게 제 목표를 써놔가지고 이제 휴대폰 기능 많잖아요. 근데 약간 휴대폰이 있으면 이걸 키면 또 뭔가를 보게 되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 하정우가 이제 걷는 거 사람 3만 걸 걷잖아요. 그 사람도 약간 이렇게 워치에다가 몇 번 그거 그 해가지고 자기가 이런 거 안 보게끔 일부러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걸 할 때 혼자 이렇게 들었을 때는 알아요. 왜냐면 이제 들으면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고 뭐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은 좋아.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집에 들어가서 남편 울고 애가 막 토끼정이 사가지고 막 괴로우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원래도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애가 막 또 사춘기랑 문쾅 닫으면 원래대로 그때 어떻게 딱 바꾸는 거죠. 그래서 기적의 1초 습관이 왜냐면 그때 전환이 0.1초 만에 아 감사. 그냥 감사를 그냥 하나 해버리는 거죠. 근데 감사라는 말이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이 말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휴렌 박사가 발명하긴 거긴 하지만 사람들이 죽기 전에 전부 다 무슨 말을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연구 결과에 죽기 전에 이제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 아시죠? 그 죽음 인생 수업 네, 그분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죽음을 이제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제 이분이 연구한 결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손이래. 손을 잡아주는 거죠. 네가 나로 인해서 이 세상에 나로 인해서 네가 있는 거죠. 전부 다 가족으로 맺어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고맙다라는 의미예요. 고맙다. 고마움은 사랑인 거죠. 그렇죠. 고맙고 사랑한 거. 그래서 나라는 존재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마운 거죠. 근데 이제 사형수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는 부모가 버린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딱 하기도 하지만 그걸 이제 전생까지 가보거나 뭔가 그 사람의 업이나 이 사람들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보면 그 탓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손, 감사합니다, 용서. 솔직히 우리가 그냥 가만히 가고 있는데도 누가 이렇게 탁 치고 이것도 솔직히 끌어당긴 거거든요. 자기 생각 안에 뭔가 부정적인 게 있으면 근데 재수 없어 이렇게 말이 나와 사람들이. 맞아요. 그때 어떻게 사이토이토리처럼 운이 좋아. 이만하기 천만다행이야. 자 따라해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이만하기 천만다행이다 세 번. 이만하기 천만다행이다. 해보세요. 이만하기 천만다행이다. 이만하기 천만다행이다. 나는 운이 좋아. 나는 운이 좋아.
그러니까 역시까지. 역시. 난 역시. 워낙 그렇게 해서 그거를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일본에 1,700억을 세금으로 내는 사업소도. 그러니까 부동산 세금이 아니라 사업으로 벌어들인 세금. 저도 이제 지금 사업을 했지만 그 정도 세금을 내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야 그쵸. 되거든요. 근데 이분도 왜 자기의 얼굴하고 이런 걸 사이토인들이 아시잖아요. 그 일본의 괴짜부자인데 네. 근데 60살이 됐는데 되게 젊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써돌아 다니는 거 보니까는 그래서 이분은 긴자마루칸 그 화장품하고 건강식품 그 회사 그걸 차릴 때 이 자기 제자 그러니까 전부 다 아까 지미 씨처럼 막 불평하는 이 제자를 네. 뭐라고 했냐면 이 지나가면서 이 모든 사람 이 사람들한테 좋은 일이 눈사태 처럼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루에 10명씩 천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사이토 히토리 제 마유미 씨 이 사람이 그 사이토 히토리 씨한테 갔을 때는 되게 운명이 안 좋았거든요. 얼굴 혈색도 안 좋았는데 천일 후에 실천했어요. 스승이 하라니까. 부자가 되고 싶어서 억만장자가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그 사이토 히토리가 왜 자기는 이때까지 중학교 졸업이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장사를 했지만 지금까지 힘든 일도 하나도 없었고 안 좋은 일도 하나도 없었고 아무 그 일 없이 행복하게 부자가 된 이유는 뭐냐면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의 비밀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일본의 아리가토 고자이마스라는 이 단어 안에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일의 대부분은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고타마 시타르타가 얘기했듯이 생로병사 네. 그게 전부 다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괴롭거든요. 삶의 고통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의식 전환을 하지 않으면 되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의 비밀을 이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든 알았겠죠.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이게 한자라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분도 어렸을 때부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더니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삶에서 별로 어려운 일이 안 생겼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약간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염불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들, 그러니까 스님들 수행하실 때 법륜 스님도 그렇고 약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관세음보살을 외친다 그래요. 관세음보살의 뭐 명호를 외치면 뭐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러니까 진리의 말을 갖다가 외치면 그때 당시에 에너지가 확 바뀌어가지고 네. 그 사고가 날 그거를 탁 잡아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가 다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누구는 뭐 하나님 이러는데 근데 이제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너무 잠재의식의 이 부정적인 이 생각이 너무 많으면 감사합니다 말 안 해요. 그리고 막 계속 불평해요. 그러면 아무리 종교가 있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